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이 짱허가 떼온 돈을 되찾기 위해 쇼텅이 처음 나섰다고 합니다. 총 17억 위에는 이뤘는데 그 중에서 한 7억쯤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, 요 그 중에서 5억 위에는 자기네가 먹겠다는 것들. 하지만 이때까지 두 정은 멘트가 아직 없었고 다 그 노강호 따즈가 해줘야 됐다고 합니다. 이후 따즈가 그 광동성이 예상거와 통화가 끝나자마자 두청이 급급히 묻는데, 즈가 그 예상거 어떻게 오케이 했습니까? 하고요. 그러자 따즈는 머리를 끄덕였었고 이후 두청은 나이스를 외치며 벌떠덕 일어났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뭘 더 기다릴 게 있겠습니까? 갑시다! 갑시다, 즈가! 이놈이 뭐라는 거죠? 혹시 저번 회에서 기억나시나요? 뚜청이 이놈이 말하기를 이 따즈는 전화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. 그럼 나머지는 다 뚜청 이놈이 애들을 데리고 해결한다고 했었는데요? 에헤! 그러자 뚜청이 얘기하는데, 아니 형님 2억 5천만 위에는 먹는다면서요? 그렇다면 저희랑 함께 가야죠. 아님 그냥 여기 남아있고 저 1억 위에만 드릴게요. 뭐? 따즈가 혀를 끌끌 차는데 이 뚜청 이놈이 수작에 또 걸려들었구나 하고요. 이젠 따즈가 예상거와 얘기를 다 해놨으니 뚜청이 혼자서 찾아가도 되었으니 말입니다. 그러니 이제 와서야 어떡하겠습니까? 따즈가 1억 5천만 위에는 더 먹겠으면 이 늙은 몸뚱아리를 움직여야겠죠. 그렇게 뚜청, 따즈, 왕동장, 쩌웬난, 짱허 등등 이 빚도척을 위한 대표 모임이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. 이어 그들이 비행기가 그 광동성이 광주시 비행장에 내리는데 말입니다. 왜 나나? 저기 뭐야? 왕동장이 비행기 안의 유리를 통해 밑을 보고 깜짝 놀라며 이 왜 나는 부르는 거였다는데. 네, 왜냐고요? 그들이 비행기가 내리는 밑에는 글쎄 이 캐딜락 리무진 한 대가 대가리를 서고 그 뒤에는 벤츠 다섯 대, 또 그 뒤에는 뭐가 또 따라왔는지 아십니까? 글쎄 그 군대들이 트럭까지 따라온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 공항 밖에도 아니고 비행장 안에서요. 이러한 거는 국빈이나 가능하고 일반인은 상상도 못하겠는데. 그러면 이 이해가 집안이 이렇게도 쎄냐고요? 네, 그 당시에 광동성의 거의 모든 고층 관료들 모두 다 그의 부친이 예제잉이 부임한 거라고 하는데, 그야말로 그 전체 광동성은 성씨가 예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. 이어 비행기에서 놈들이 내리는데 쇼시! 리저! 진리! 이 전업 군대들 30명이 일렬로 줄을 쫙 서서 군대 경례를 척 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러한 장면은 어디에서 볼 수 있죠? 저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와야 이러한 환영의식을 하겠는데, 웬난 왕동장이 깜짝 놀란 거 둘째치고 그 짱허는 거의 기겁을 한 정도였다고 하는데, 사실 짱허 이놈은 그래도 그 지하 도박장에서 돈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걸 믿지를 못했었다고 합니다. 짱허가 그쪽에서 도박을 하면서 이 얼마나 쓴 놈들이 들어와 요 다들 그 안에서만은 고분고분한 걸 봐왔으니 말이었죠. 하지만 이거 뭐죠? 이 군대들이 이 기세, 이 멘즈에 설마 진짜로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? 하지만 그 예상권은 차량들만 보내서 환영을 했지 뭐 직접 찾아오지는 않았다고 하는데, 요 한참 밑에 아우들이 왔는데 근육님이 어떻게 친히 마중 나가겠습니까? 그렇게 두청 일당들이 차량에 타고 예상권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말입니다. 네, 이 역시 어마어마한 규모의 별장이었었고 그 문 앞에는 이 군대 보초병들까지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. 중국 10대 원수의 가족이라면 그 절대적인 계급 사회에서 이런 거는 기본이겠는데. 이어? 하하하! 다들 왔니? 이리 와라 따즈야! 예상권은 이 다짜고짜 그 따즈와 친근하게 포옹부터 했다는데, 전에 이야기에서 이 따즈의 그릇을 알 수 있었죠? 하여 중국 최고층 공산당 2세들 중에서 이 따즈는 멘트가 엄청났다고 합니다. 다들 앉아라! 자, 우리 먼저 몇 잔 쭉쭉 들이키고 그 다음에 얘기를 나눠보지 뭐. 그렇게 빈속에 이 술 몇 잔씩 들어가자 다들 알딸딸해지면서 아주 후끈후끈 달아올랐다는데. 그 저번에 내 대충을 들었었는데 말이다. 여기 어나 짱허야? 어, 니야? 너가 뚱관에 와서 17억 위에는 이러는데 좀 되찾아달라 이게야? 그래서 따즈야,
너는 여기 한가운데서 얼마나 챙기냐? 네? 그러자 따지가 이 두 손을 회회 젓는 거였다는데 짱거 무슨 섭섭한 말씀을 에이 내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 정소위 루제부핑 바도샹주라고 이 서로서로 돕고 사는 거죠 뭐 제가 가운데서 뭘 챙기긴 뭘 챙깁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에 짱거 그러자 에 이놈이 두청 왼날 왕룡짱 다 휘두구대 해서 그 따지를 쏘아보는데 네 이놈이 아까까지만 해도 어땠죠? 그 돈을 조금이라도 더 먹겠다고 요 새파란 어린 아우 두청과 옥신각신 냈잖아요 그러자 이 예상커가 엄지손가락을 쳐 빼들었다고 합니다 자 역시 내 의리 아우 따지다 네 이래길래 우리 따지가 공산당 이세들 중에서 입소문이 제일 좋은 게 아니겠니 그래 따지야 그 17억 위엔 중에서 대체 얼마나 되찾기 원하는데 그러자 예 사실은 싼거 요 따즈가 이 7억 위엔이라고 얘기를 하려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곁에서 전부요 예 싼거 17억 위엔 전부 다요 이건 뭔 뜬금없는 소리죠 다들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바라보는데 네 누구기 누구겠습니까? 그 또라이 두청밖에 더 있겠습니까? 두청이라 놈이 글쎄 아예 앞에 처음 나서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자, 이 쌍꺼 얼마긴 얼마겠습니까? 에, 한 도와줬던 바에 화끈하게 도와줘야죠. 17억 위에 전액을 받아 가야겠습니다. 얼마요? 따즈가 곁에서 놀라다 마나 이 두 눈이 떼꾸내졌다고 하는데 17억이라고? 아니 7억이라 하지 않았니? 곁에서 웬 난짱과 왕룡짱 등등도 이 휘두그레 해서 그 두청을 바라보는데 아니 7억을 되찾아와서 2억을 짱허한테 돌려주고 나머지 5억을 우리끼리 나눈다고 하지 않았니? 하! 아 이런 얍삽한 비리놈을 봤나? 따즈가 갑자기 혈압이 올라왔던지 이 뒤통수를 잡는 거였다는데 왜냐구요? 전에 이놈 이미 그 짱허는 2억, 예상거는 5천만 따즈는 2억 5천 이렇게 다 나눠놨잖아요 그럼 7억을 되찾으면 뚜청이 몫이 2억이겠지만 17억을 되찾으면 어떻겠습니까? 이 뚜청이 몫이 12억 위엔이나 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이고 머리야 네 그 불쌍한 따즈가 또 쇼청한테 크게 한방 먹은 거라고 하는데 이 뚜청이 혼자서 좋아서 헤헤 하고 있는데 이 쌍꺼는 이 갸웃하는데 이 젊은이는 과연 누구기에 이 배포가 이렇게도 크냐 하고요 이 따지 상세한 소개를 듣고 나서야 이 뚜칭린이 아들의 부정이 양 아들이다 아주 그냥 뭐 어마무시하구만 자 반갑다 내는 10대 대원수 예쟁잉이 아들 예라오산이다 네, 이 중국에서는 말입니다. 보통 다른 국가처럼 뭐 학벌을 비기거나 지식을 비기거나 뭐 능력을 비기는 게 아니고 자신이 애비를 비긴다고 합니다. 그 자신이 애비가 더 센 게 더 센 거라고 하는데 네, 그러한 현상은 지금 점점 더 심한데 하여 전문 용어까지 나왔는데 핀띠라고 이 애비를 비기다라는 뜻인데 하지만 이 예상거가 얘기하는데 쇼청아 너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것 같은데 이 매개 업종들마다 다들 지켜야 될 룰이란 게 있단다 그 도박장에서 잃은 17억 위에는 몽땅 다 뱉어내라고 하면 그놈들은 뭘 먹고 산다냐 우리 좀 남겨줘야 되는 게 아니겠니 그러자 두청이 오케이 이 큰 선심이라도 쓰듯이 얘기하는데 알겠습니다 예 쌍꺼 내 쌍꺼의 멘트를 봐줘서 그것들한테 한 천만 위엔쯤 남겨주죠 뭐 까짓 거 그것들 보고 이 처먹고 떨어지라고요 우린 그냥 뭐 16억 9천만 위엔만 돌려받으면 됩니다 그러자 뭐 천만 위엔을 남겨준다고? 아니 17억 중에서 고작 천만 위엔을 남겨준다고? 이런 생 또라이 양아치 같은 놈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? 하지만 그 예상권은 글쎄 아주 재밌어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우리 요 뚜청 아우 참으로 재밌는 친구네 그냥 야, 이 천만 위에만 남겨줄 거면 그냥 다 되찾아오는 게 낫겠지 그래 다 되찾아오자 뚜청아 이는 내 예상권 너와 면목을 알게 되었다는 인사 선물이다 짱허가 잃은 17억 위에 내 모두 다 찾아줄게 이게 이렇게도 통쾌하게 아니 또한 이렇게도 자신만만하게 대답한다고?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이 도박장이 이 쌍꺼가 사장인 줄로 알겠는데 자
자, 이르사, 오늘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 너희들 다 이곳에서 자고 내일 찾아가라. 위회야, 여기서 위회란 이 예상거의 집사였었는데, 위회야, 너가 내일 이분들을 모시고 그 둔관으로 한 다녀와. 그러자 뚜정이 얘기하는데, 쌍꺼, 쌍꺼는 우리랑 함께 안 갑니까? 이 17억 위엔이나 되는데 집사가 혼자 가도 되나요? 그러자 예 쌍꺼가 콧방귀를 뀌는 거였다는데, 뚜정아, 너희 뚜씨 가족이 그 하이난성이 왕인 것만큼 우리 예가 가족도 이곳 광동성에서는 왕이다 이놈아. 내 예 쌍꺼의 멘트 17억이 되냐 안 되냐는 너가 내일 가서 한 확인해봐. 네, 그 예 쌍꺼의 분위기는 부정에 비해 추호도 밀리지 않았다고 하는데, 이어 바로 이튿날 아침 9시 예 쌍꺼의 집사 위회는 그 뚜청 일당을 모시고 어디론가 향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분위기가 왜 이렇죠? 그들이 앉은 차량들이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그 시내 중심을 벗어나서 외곽으로 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짱허가 얘기하는데, 저기요, 여기 아닌데요? 제가 갔던 지하 도박장은 도심 한복판에 덩그러니 있던데요? 하지만 위회가 피식 웃으면서 얘기하는데, 조금만 기다려보세요. 저는 그냥 장부나 관리하고 이 심부름이나 하는 집사입니다. 이 밖에 일을 도맡아 주시는 집행관은 따로 있습니다. 집행관이요? 아니 뭐 개인이 집행관이 따로 있는 거죠? 이 다들 멍해 있는데 이 분위기가 점점 더 이상한 데로 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들이 앞에는 이 초록색 물결로 쫙 펼쳐져 있는데, 뭐야? 저 전장터에서 구경할 수 있는 대포의 장갑차이, 또 저거 뭐야? 탱크도 있었네? 네, 그들이 도착을 한 건 인민해방군이 주둔지였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예 쌍꺼가 쓰고 있다는 집행관은 인민군대? 네, 이러한 곳은 뭐 보통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데, 이 차문을 내리고 그 위회의 얼굴을 척 보여줘서야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이 차량들에서 내려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데, 네, 이곳에 군인들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역시 이 전업 군인들이다 보니 그 분위기는 장난이 아니었다는데, 이 다른 놈들은 그 곁에 장갑 차며 탱크며 대포를 보며 와 와 하며 감탄을 금치 못하였지만, 정작 그 쪼에 나는 쫄았다고 합니다. 그야말로 고양이와 쥐처럼 이 외나한테는 천적이었으니 말입니다. 이 안에서 그들이 한참 동안 걸어서 도착한 곳은 딱 봐도 이 부대의 지휘부 같은데, 차렷 경계! 앞에서 보초를 서던 군대들이 일제히 경계를 척 하자, 아이쿠, 이 원래 쫄아있던 외나니 더더욱 혼비백산했다고 하는데, 그러자 그걸 곁에서 지켜보던 뚜정이 어깨를 툭툭 다독여주는데, 외나나, 너 전에는 저런 놈들이랑 원수였었지. 근데 앞으로 나랑 놀게 되면은 많이 어울리게 될 거야. 사실 저것들도 다 너희 그 밑에 탕리창이나 야바나 똑같다. 너희 위험을 보여주고 너희 배대로 막 다루면 돼. 알았나? 네, 이는 외나니 처음으로 군대들이랑 접촉해 본 건데, 여 그 군부 사무실 문 밖에는 군인 장교 몇몇이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이 서 있는 거였다는데, 그 중에서 이 제일 한가운데 서 있는 것 바로 요 성씨가 우가인 우团장인데, 그 예상그가 친히 자신이 두 손으로 키워준 한 마리 개였다고 합니다. 네, 그 자신이 주인 친구들이 오자 이 우团장은 헤헤거리며 멀리서부터 막 뛰어왔다고 하는데,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, 어서요. 여기 어느 분이 따즈즈거이시고 이 뚜청 청거이시죠? 예상거가 이미 전화를 해서 이놈들이 신분을 알려줬었기에 이 우团장은 지금 바짝 긴장하면서 접대하고 있는데, 그러자 뚜청이 청 나서서 내가 뚜청이고 이분이 바로 따즈다. 그리고 여기는 내 아우 쪼웨난이다. 뚜청은 그 외난을 이러한 환경에 적응시키려고 고의로 딱 집어서 먼저 소개를 하였다고 합니다. 이런 게 사소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투박한 외난이 가슴 속에는 깊이 깊이 간직하게 되는 고마움인데, 그러자 반갑습니다 청거, 반갑습니다 즈거, 아 그리고 반갑습니다 난거. 그 군사 2,000명을 거느리고 이 뚱관시에서 시장보다 더 세다는 团장이 글쎄 이 외나 앞에서 굽신굽신 거리면서 두 손으로 악수를 청하네요. 네, 이러니 다들 권력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일개 깡패 두목인 쪼외나니 크기 많이 컸죠.
여 군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서 이 차 한 잔 따라 놓고는 얘기를 나누는데, 어르신들 저 다시 한 얘기를 못 들어서 그런데 이 대체 어찌 된 일이랍니까? 얼마를 잃었는데 얼마를 되찾아 주면 된다고요? 그러자 두창이 빙그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, 17억 위에는 잃었는데 다 찾아야 되겠다라고요. 예? 얼마요? 네, 이 우团장은 뚱관시에 주둔하고 있는 제일 큰 군부였으니 거의 제일 세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, 하지만 17억 위엔이라니 또한 이걸 다 찾아줘야 된다? 그 우团장도 이러한 큰 건을 못 해봤었다고 합니다. 우团장이 맨즈는 기껏 해봐야 이 천만 위엔을 때우면 한 백만 위엔쯤밖에 안 되었기 때문인데, 그러자 곁에서 위회가 얘기하는데, 우리 예상거가 머리를 끄덕였습니다. 안 되면 예상거의 이름을 써도 된다고 말입니다. 아, 그랬구나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말입니다. 이 뚱관에서 제일 세다는 우团장, 과연 17억 위엔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멘트 있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